윤설이 이 새끼 왜 포트나이트 중임? 이 또라이 새끼인가 진짜? 김장한 다음에 미친 새끼인가? 김장한 다음에 아니 님들 오늘 원래 합방이 있었거든요? 게임 하기로 했는데 윤설이 이 새끼가 김장한다고 지금 빤스런 해가지고 지금 노가리 방송을 대처하는 건데 이 새끼 왜 포트나이트 중이냐? 에이 컴퓨터로 진짜로? 컴퓨터로 가족 중 누가 하는 거겠죠. 아 전 나 어디서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아니야 윤설님한테 윤설님한테 저 지금... 새끼 구라였다니까? 인증샷 보내라고 해보라고 그니까 지금...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인증샷 받아야 된다고 포트나이트 이게 싫으면 와 진짜 미친 새끼네 저거 레전드 저 새끼 오프라인에서 미친 새끼 구독 유튜브 구독해줘잉 와 진짜 또라이다 얘는 제정신이 아니다 아 근데 제가 네. 친해지고 싶어서 애덕님하고 땡지님 방송 다 챙겨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레파토리 만나 사람을 다 저 얘기해 나랑 첫 만남에도 저 얘기했어 아 진짜 봤어 나 유튜브 무슨 영상 올린지도 모르더라 아 진짜 팔로우도 하고 유튜브 구독도 하고 진짜 다 봤어요 진짜 램램님 아, 램램님 영도 잘 봤습니다 램램님 영도 얼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냥 친한 척 해봐야지 아! 털판 깔고 친한 척 해봐야지 그냥 아잘 봤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아 제 방송은 심지어 얼굴 까는 방송인데 얼굴을 모른다 이러면 제 방송 한 번도 안 봤던 건데 거짓말로 유방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지금 알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내집 캠방했는데 아 제가 아, 배가는 거 배가는 거 아침에 방송 아 땡지 아침에 배그했음? 뭔 개소림 개소리인데? 배그했는데? 아니 제가 게임을 잘 몰라 헷갈린다 주식님 저 거짓말쟁이랑은 친해질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방송을 아예 안 켰는데요? 아 그래요? 땡지 아, 마지막 배그가 1년 전일 텐데 아, 그 배그한 사람 누군데요? 친해지고 싶으면 제가 이어드릴게요 그 사람 말하면은 아... 이제 얘기해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한 명은 김장한다고 아... 한 명은 다 조사해봤다고 김장의 레전드라고 지금 아, 포트나이트 아니야 지금 생각해도 존나 어이없어 진짜 아니 2019년에 아니, 나 이 정도로 뒤통수 맞아본 적이 없어 아니 살면서 아니, 이 정도로 사람 때문에 벙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요즘 김장철이라 우리 집도 아, 오늘 긴장했는데 그냥. 아니 그래서 애덕이 김 겉절이 하고 있다는 것도 어, 진짜 그렇구나 했는데 아 뭐야 김장 뻥이었구나 뻥이었다니까요 와 야 우리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윤석 당연히 보고 있지 또라이 새끼라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그 우리 아니 그 와중에 대놓고 포트나이트 켜놓고 게임하는 아니 저 새끼는 진짜 뇌를 뜯어봐야 돼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정상 범주를 넘었다니까? 내가 봤을 땐 저거 테스트 해보면 사이코패스 나와 이상하게 사람이 그럼 오늘 뭐하죠? 오늘 도대체 우리? 토론 하나 하죠 뭐 윤설 이대로 괜찮은가? 일단 윤설이 김장을 했다 쪽으로 하실 분? 저는 했다 저는 했다로 하겠습니다 했다가 어디서 나온대? 무조건 안 했지 이거. 아 저는 믿어요. 저는 윤설 누나 믿어요. 했다. 일단 하는 쪽은 변호하는 입장으로 합시다. 했다. 변호사 입장으로 아무 더 하실 분? 김규식 당첨. 어 그럼 저도. 어 그럼 저 땡지님이랑 팀이에요? 아주 좋죠. 아, 박수 세 번. 그렇죠. 아니 아 진짜 지금 방송 틀어놓고 폰하고 있을 것 같다니까? 우린 믿어야 돼요 규식님 근데 아 그러니까 우린 변호해야 돼 우리 믿어야 돼 아, 우리 열심히 하면 안 돼 우리 반대해졌어 지금 저쪽이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막고 그럼 일단 우리가 솔직히 좀 불리한 거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일단 먼저 한 분이 얘기해 주시죠 램램님 램님 먼저 하세요 자요 램님 자요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자, 먼저 하세요. 아, 우선 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김장을 했냐 안 했냐로 말을 하는 건가요? 그 어. 아니. 저게 됐잖아요. 아니, 그 저게 됐잖아요, 지금. 인원 진짜 인원부터 아니, 두 개잖아. 저희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럼 그쪽에 먼저 말해 보시던가요? 예. 네, 와, 진짜. 해보세요,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느껴긴 했는데 진짜 능지 개오진다 뭔 개소리야 아 여기 능지가 왜 나와 너 빼고 다 알고 있을걸 지금? 램램님도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뭘 있죠 뭘 알고 계시죠? 땡지님이 조금 약간 멍청하다는 걸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초면에 지금 멍청하다고 아 죄송해요 와 램램님 간밤 아, 잘 알겠습니다 와 초면에 짐승 타이틀에다가 이제 능지 타이틀까지 땡지님 근데 그, 죄송한데 토론은 뭔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진짜 어떠한 주제를 하나 두고 양쪽에 의견 나눠가지고 아 안다고요 안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땡지님 쪽이 윤설님이 네. 김장을 안 했다 네. 우리가 윤설님은 사실 김장을 했다 네. 이걸로 나눠서 이미 정확히 그건 어느 쪽이 거예요. 맞는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네. 땡지님이 걔 중심같이 가. 네, 그럼 주제를, 그쪽이 먼저 말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잘한지 한번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 내가 봤을 땐 쟤 아직도 이해 못했어. 아니야 이해 했다고 분명히 이해했다고. 아자 그러니까 저희 쪽이 좀 불리하니까 그쪽에 먼저 한번 해달라고. 아니 그러면. 뭐가 불리해? 여기 내가 있는데. 아니 그 뭐. 아 여기 내가 있는데 뭐가 불리해? 저렇게 말하면서 능지로 뭐라 했던 거는 왜 갑자기 때린 건지 그걸로? 아 미안해요. 저는 일단 윤설 누나가 김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합방 시간이 오후 7시였는데 오후 3시 전에 아주 네? 일찍 오늘 김장을 해야 된다고 먼저 밑밥을 깔아놨어요. 네? 윤설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두 시간 전에 도망을 치려고 치거든요. 근데 무려 6시간, 5시간 전부터 밑밥을 깔아놨다? 이거는 네? 분명 김장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장이 뚝딱 바로 하루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전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나 저 배 막 튕겼어요. 레전드 신발 레전드. 야 지휘견 끝나니까 그냥 바로 나가버리네. 막 야 지휘만 했다고 나가는 거야. 이겼는데 저기가 이겼는데 할 말하고 나갔어. 못 막아 이러면 어떡해. 저는 일단은 윤설님은 확실히 김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윤설님이 김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이거 김장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은 건데 반박식 패드립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규식님이 분명히 김장을 하면 손가락을 X자로 꼬아서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로 뭐 아, 잠깐 땡지 잠깐 이거 2대1 아닌가요? 지금 여기 돼지랑 저기 돼지 뒤에 있는 저 짐덩어리 저분 아니 지금 얘기할 시간 안 되고 지금 땡지 땡지 이러면서 지금 저렇게 잘 해놓고 렘렘님 말씀하신대요. 제가 좀 말하자면은 일주일 전에 이 합방을 잡았을 시기가 있어요. 그때 새벽에 규식이랑 저랑 윤설님이랑 세 명이서 통화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괘씸한 게 저는 이미 김장은 그때 끝났다고 봐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끝났고 이미 그때부터 오늘 김장이랑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이미 계획을 짜놨고 저를 엿먹인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니요 윤설님이 조금 좀 그렇고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김장을 안 했다고 그냥 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네. 일단 아까 땡지님이 얘기하실 때 이 김장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윤설님은 보시다시피 방송 말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백수라는 말이죠. 시간이 널널해요. 그거는 가족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땡지 그럼 왜 포트나이트를 하다가 규식님이 그럼 김장 끝났으니까 오세요 했을 때 그렇게 후다닥 도망갔을 건가요? 방금 전까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쳐서 정전이 났다면? 배터리는 나갔다 와가지고 충전을 못한 상태로 꺼졌다면? 지금 네. 애타게 우리한테 연락할 수단을 찾고 있으실 거예요. 이건 되게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연락 안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핸드폰이 꺼진 거고 디스코드 연락을 안 받는 사람들도 모두 지금 천둥 번개로 그거 된 겁니까? 그러건 완전 억지 아닙니까? 아니 그건 땡지님이 차단을 당한 거죠. 개새끼. 아 지금 인신공격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공격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네. 재판장님 저기 재판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신공격은 인간한테 통하는 겁니다. 개새끼야. 미안해요. 김장 인증샷을 그럼 보내라고 해주십시오. 아니면 윤설님이랑 같이 김장을 했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김장을 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이 토론장에 부모님까지 소환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부모님까지? 한 말이 정정 지금 한 말 오늘 김장을 진짜 했었으면 아주 탈다리 우리가 무서워 계실텐데 힘드실텐데 이 토론장까지 정정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주세요. 어디 다른 의견을 한번 더 내보세요. 일단 저희가 우세한 것 같으니 자 램램 자 램램 나가라 지금 같은 팀원을 포켓몬 쳐 지금까지 하는데요 저기 본인이 방금 인신공격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팀원을 저렇게 램램 짱 앞으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윤설님 때문에 지금 14,000원 이거 청소 게임을 샀는데 와 하려고 했는데 이 14,000원을 날린 것 같아가지고 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스팀 게임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 플레이를 안 하셨다면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 아셔야 됩니다. 환불을 하는데 14일 정도 걸립니다. 환불 그 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램램님이 그 돈을 못 환불을 못 받아서 갈등이나 통장에 돈이 없어서 밥을 먹는데 그게 14일 동안 환불 안 돼가지고 밥을 굶어서 죽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유튜브님께서? 책임지실 거냐고요. 램램님의 구독자 수는 70명입니다. 뭐라고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